군부대 포사격장이었던 어등산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사업, 18년째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사업권 법적 다툼이 종료된 데 이어 투자비 회수 소송도 다음 주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갇혀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빗장이 풀리는 셈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2005년 개발계획 확정 이후 표류만 해오던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지지부진 꼬리표를 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소송에서 패소한 사업자가 판결을 인정하면서 사업권을 둘러싼 지난한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은 데 이어 투자비 반환 소송도 늦어도 다음 주 정리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 리조트 측에 유원지 부지 매입비 229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항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하루 30억 원에 가까운 지급이자 부담 탓에 판결 수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매입비 소송까지 정리되면 어등산 개발 사업의 법적 빗장은 모두 풀리는 셈입니다. 이곳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새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신세계 프로퍼티가 제출한 어등산 개발 계획서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 제3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확정합니다. 용역을 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허용 기준보다 3배 더 많게 설계된 신세계 측의 상가시설 면적이 관광진흥법 등에 저촉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등산 상업시설 면적은 최대 4만 8천 제곱미터로 수익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라 용역 결과 수익시설 확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 여부를 가늠하고 있는 경쟁 유통대기업의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8월 중에 이제 제3자 공모가 이제 시작이 되면 아마 2, 3개월 정도 공모 기간이 주어질 것 같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상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 정도 되면은 사업자 선정까지 이렇게. 18년 묵은 광주의 수건, 또다시 애물단지 신세가 되느냐, 지역발전 히든카드로 등극하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